오늘은 혈관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능소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능소화는 낙엽 덩굴성 식물로 금등화라 부르는데 옛날에는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었다 하여 양반꽃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조선시대의 양반이 아닌 평민들 집에 이 꽃을 키우면 크게 혼이 났다고 전해집니다. 능소화의 한자말인 능소는 하늘을 타고 오르다라는 뜻으로 하늘을 능멸하다로 인식되며 덩굴발판이 있어 어디든 기어올라 기필코 하늘을 보는 꽃이라고 합니다. 꽃은 6-8월경에 피고 가지 끝에 원추꽃 차례를 이루며 색은 귤색으로 안쪽은 주황색을 띠게 됩니다. 특히 정상인이 능소화 꽃냄새를 깊이 들이맡으면 냄새에 도취되고 중독이 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만약 정신 이상자가 꽃향기에 깊이 빠지면 정신을 찾는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강한 방향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먼저 능소화의 꽃봉오리는 소의 뇌에서 단백질인 산화효소에 대해 억제작용이 있었고 피부암 세포에 대해 일정한 세포독성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혈관 평활근에 대한 작용으로 돼지의 관상동맥에 대해 이완작용이 있었으며 그의 수축을 뚜렷하게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능소화 분행물은 혈관 확장작용으로 혈소판응집 저해작용이 매우 우수함이 밝혀져 있습니다. 혈소판응집은 현대의학에서 지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혈소판의 응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체내에서 심각한 출혈 문제가 발생하여 중풍과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혈관 파괴가 됩니다. 능소화의 이런 혈소판은 혈액을 순환시키며 혈관이 손상된 곳에 응집되어 출혈을 멈추고 혈전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현재 혈소판 응집저해제는 대표적으로 아스피린과 디피라다몰, 클로피브레이트, 팔로페네이트 따위가 있지만 위점막 손상과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천식 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어 능소화 같은 천연물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능소화 꽃과 잎은 혈관 내피 세포로의 부착을 저해시켜 혈관 염증 반응으로부터 유도되는 죽상동맥경화증 치료와 예방에 이용될 수 있고 혈액순환 및 혈관장애를 잘 푸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한 번씩 약재로 달여 먹으면 혈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현대임상에서는 원발성 간암과 위장관 용종, 홍반성낭창 두드러기 등의 병증에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이뇨약과 통경약으로서 대소변 분리 붕중대하에도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소화 뿌리는 20명이 류머티스성 관절염에서 단기간 내에 치유된 것이 12명, 현효가 6명, 무효가 2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통이 경감되고 홍종이 소실되어 걷기가 편해졌고 체온이 내려갔으며 허리요통이나 감기로 인한 사지동통에도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능소화는 꽃과 잎뿌리를 약으로 쓰고 여의화 자의화라는 약재로 이용합니다. 꽃과 잎은 6-9월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사용하면 되고 말린 약재는 1회 2-3g씩 200cc물로 달여서 식사 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꽃 한 송이를 찻잔에 넣고 끓는 물을 부어서 2-3분간 우려내어 마시면 되고 타박상과 관절염에는 뿌리 달인 물로 찜질해주면 좋아지게 됩니다. 능소화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차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및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되고 기운이 없는 여성도 복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꽃가루는 각막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니 어린아이들이 꽃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산림청에서 미량의 독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식용 및 장시간 접촉은 피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